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0일 새벽 4시 47분입니다. 새벽에 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황영웅 가수라는 분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6일 정도 대화를 계속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한분그 방송을 했더니 갑자기 여러 분들이 댓글을 달면서 이런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한 3만 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너무나 애절하고 또 너무나 따뜻한 내용이라서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댓글 편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의 매일 한두 번씩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영웅이란 가수를 매개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 여린 마음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 그리고 생존 경쟁에서 고생하시면서 그야말로 눈물 밥을 먹고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황영웅을 편든다고 화를 내면서 매질을 하는 이 언론을 가리켜서 언폭이라고 했습니다. 언어폭력일 뿐만 아니라 언론의 폭력이고 이게 학폭보다 훨씬 더 무섭고 악질적이다. 가방끈 긴 사람들이 배움이 좀 짧다고 이렇게 매질을 할수 있느냐? 이건 먹물먹은 사람들이 눈물 먹는 사람들을 구박하는 것 아니냐 하는 표현을 했더니 오늘 이 댓글 창을 열어서 쭉 읽어보니까 그 말에 공감한다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댓글도 이 언론에 대한 원망이 주가 됩니다. 이 언론이 뭐냐 하면은 거짓말과 사실을 구분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기자입니다. 그런데 황영웅을 다루는 이 기자들 중에 상당수는 거짓말과 사실을 뒤섞어 가지고 전부 다 사실인 것처럼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10개 하고 사실 하나를 뒤섞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사실이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나 역시 대한민국에는 하나 위안을 받을 만한 부분은 나쁜 사람들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불평만 하고 하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영웅을 왜 MBN이 보호하지 못했느냐 하는 걸 제가 한번 따져볼 생각입니다. 그 전에 댓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대 초반 친한 친구와 술 먹고 싸워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재능 있는 청년을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언론들이 잔인하게 대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오래전 다 끝난 사건이고 이후 열심히 현장 직장에서 6년이나 다녔던 황영웅. 틈틈이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노래로 무료봉사 다니고 했던데 그런 건다 어디 가고 친구와 싸움 한번한거 가지고 이렇게나 한 청년을 숨을 못 쉬게 매장시켜야 하는지 씁쓸합니다. 요즘 정순신 검사 아들 학폭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잣대로 황영웅을 매도하면 이건 인격살인이죠. 학폭하고는 전혀 다르죠.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전부 믿는다는 게더큰 문제고요.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 나온 29살 청년을 그의 꿈을 저는 응원해 줍니다. 그 좋은 명품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들을 수 있도록 한 청년을 꿈을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그런데 요새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을 앞두고 즉 6억 3천만 원의 상금을 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태에서 사과를 하고 그만둔 것을 높게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 뒤에도 자숙하지 않느냐? 왜 뭐 팬미팅을 준비하고 있느냐? 콘서트에 나오려고 왜 하느냐? 이것까지 시비를 걸고 있는 이른바 언론인, 유튜브. 그래서 제가 언폭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에 의한 폭력, 그리고 언론에 의한 폭력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야말로 가방끈 긴 사람이 공장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느냐? 그래서 제가 조금 단순화해가지고 먹물 먹은 사람이 눈물 먹는 사람을 이렇게 대우해도 되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황영웅 씨와 MBN이 실수한 것도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당하고 있느냐? 자기가 저지른 잘못보다도 더 많이 당하는 데는 거기에 뭔가 좀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실수가 있을 것이다. 즉 대응 전략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MBN은 황영웅을 보호하지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조목조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웅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은 7년 전 친구와 싸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뿐이다. 폭행으로 50만 원 벌금은 통상적으로 경미한 죄에 해당한다. 집단 폭행, 흉기 사용이 아니고 가해자가 반성했다는 의미다. 벌금으로 그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되었다. 그 외의 주장은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사실로 볼 수가 없어 무겁게 다룰 일이 아니다. 방송에 나와 노래를 잘 부르니 과거의 문제가 보도된 것이지 현재 진행 중인 사안도 아니다. 즉 피해자가 새로 발생하는 게 아니란 뜻이다. 이게 중요하죠. 학폭이 아니다. 선동 보도한 언론의 폭력, 즉 은폭인 면이 크다. 황영웅은 고졸의 학력으로 군대도 가고 노동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오다가 작심해서 가수로 전업했다. IMBC는 이런 그를 전과자니 갱생 대상자로 몰아붙였다. 진짜 갱생 대상자는 수많은 거짓 보도를 하고도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는 MBC이고 사장 기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 방송 MBC다. 황영웅은 7년 전에 끝난 폭력건에 대해서 두 번 사과를 했다. 우승 상금을 받으면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의 노래로 치유가 되었다는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과오를 씻고도 남을 만한 봉사를 한 셈이다. 이런 정상도 고려하여 보도를 해야 진짜 언론 아닌가? 특히 6억 3천만 원 상금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포기했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평가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때리고 잘해도 때리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황영웅과 MBN은 선동 보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런 일에는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수적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제기된 사실에 대해서는 빨리 인정하고 사과를 하되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박해야 한다. 이걸 잘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분위기에 눌려서 사실이 아닌 부분에까지 반박을 하지 않고 묵인해버리면 뚝이 무너지듯이 불감당 사태로 커진다.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MBN과 황영웅 씨가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은 진실로 통하는 세상이다. 황영웅과 MBN은 특히 이 IMBC의 기사 제목
전과자 황영웅 갱생 실패, 불명예 하차 같은 이런 명예훼손적 보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항의하든지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가수, 스포츠 선수, 예술인들은 공인이지만은 정치인이나 관료와 같은 공직자가 아니다. 공직자에게 적용할 엄격한 도덕 기준을 정신과 몸이 자유로워야 할 예술인들에게 적용하면은 예술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세상은 살벌해진다. 피카소, 휘트니 휴스턴, 프레디 머큐리,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조용필이 위대한 이유는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영혼을 흔드는 예술성 덕분이다. 정풍성 작곡가가 했다는 말, 아니 황영웅은 좋은 일도 할 수 없단 말입니까? 라는 이 말에 대답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안이 났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고 사실은 인정하고 그러나 루머나 거짓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에 거짓인 줄 알고 거기에 굴복하면은 하나님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